안녕, 내 이름은 우주야. 이 만화의 주인공이지. 내 인생은 지금 밤하늘의 우주처럼 매우 어두워. 재수강 과목의 시험을 망치고 나오는 길이거든. 이번에도 F면 난 졸업을 못해. 난 공부에 별로 소질이 없어. 그래도 이번엔 약간 핑계가 있어. 바로 옆에 이 친구 때문이야. 비밀인데 얘 별명이 왕재수거든. 아니 사실 이건 내 잘못이 맞아. 그래서 사과했어. 어깨를 살짝 떠는 게 화가 많이 났나 봐. 무슨 일인지 궁금해? 댓글로 살짝 알려줄게. 그것보다 너네 우주가 왜 어두운지 알아? 우주는 무한하니까 빛나는 별도 무한하잖아? 그럼 내가 쳐다보는 시선을 따라가면 어딘가엔 별이 있을 테니까 밤하늘은 별로 가득 차고 나처럼 밝아야 할 텐데 이상하지 않아? 거리가 머니까 빛이 약해지는 거라고? 맞아, 별빛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져. 하지만 반대로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는 거리가 멀수록 많아지잖아? 그러니까 둘은 쌤쌤이야. 그럼 왜 어두운 거지? 이유는 두 가지야. 하나는 빛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야. 사실 우주는 지금 빅뱅 때 탄생한 빛으로 가득해.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거든.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빛의 파장이 점점 길어졌어.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적외선보다 훨씬 긴 파장으로 변한 거야. 둘째는 빛이 아직 도착하지 못한 거야. 빅뱅 이후에 아주 멀리 있는 별에서 출발한 빛은 아직 지구에 도착하지 못했거든. 지금 보고 있는 중인 거지.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두운 건 세상에 가득 찬 빛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야. 그리고 먼 곳의 빛은 아직 내게 오고 있는 중인 거지.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. 그런데 난 왜 이걸 이 친구에게 변명처럼 말하고 있는 걸까? 재밌었다면 구독과 알림,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